맥라렌 F1 후속 BP23은 어떻게 생겼을까? 카레 피자가 어릴 적 차에 탄 사람을 보고 왜 저 아저씨는 기어봉 위에 앉았을까 생각했다던 맥라렌 F1. 맥라렌은 현재 그 후속 모델을 개발 중이다. 지난 8, 맥라렌은 위장막을 씌운 F1 후속 BP23을 공개하며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다. 그 옛날 F1처럼 신형 역시 운전자가 기어봉 위에 앉은 듯 가운데에 앉는 방식이다. 겉모습은 지난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720S와 크게 닮았다. 사실 이 차는 껍데기만 720S 것은 씌워둔 형태로 진짜 F1 신형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이쯤 되면 항상 나오는 것이 바로 예상도. 이탈리아에서 커스텀 모델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이 밀라노가 예상도를 발빠르게 공개했다. 그들이 그린 신형 F1은 720S 차체에 AMG 프로젝트 1을 얹은 모습이다. 720S보다 더 낮게 깔린 차체에 확연하게 줄어든 앞유리창과 측면 유리창, 봉긋 솟은 지붕 위 공기 흡입구가 눈에 띈다. 실제로 BP23이 이런 형태로 나올런지는 알 수 없으나 720S부터 맥라렌의 새로운 디자인 코드가 적용된 만큼 비슷한 스타일링을 입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BP23은 맥라렌 얼티밋 시리즈에 속한 P1의 뒤를 잇는 고성능 슈퍼카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4리터 V8 엔진을 얹고 최고 출력 1000마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최고 시속은 약 386km/h. 맥라렌은 이 모델은 딱 106대만 생산할 예정이다. 가격은 무려 28억 6천만 원이지만 이미 완판됐다.